주방에서 기다리다가 아, 갑자기 이렇게 해가지고 탕탕 낙지 탕탕이. 뭐 사오셨죠? 이게 엄진의 꼬막 비빔밥이라고 원래 강릉에 되게 유명한 집이 있어요. 네. 시장에 한 테이블 대여섯 개밖에 없는데 항상 줄 서 있고 꽉 차 있는 데가 있어요. 대여섯 개밖에 없는데. 네. 근데 거기는 이제 꼬막 비빔밥하고 육회가 유명하거든요. 네. 식스 타임스. 네. 근데 그게 이제 서울에 분점을 두 개를 냈어요 얼마 전에. 네. 근데 그게 운 좋게도 우리 작업실 바로 옆에 냈어요. 항상 줄 서서 먹는 그 맛집이 네. 분점을 구리역에 냈어. 아. 네. 그래서 사왔죠. 그 일침 들어왔어요. 테이블이 대여섯 개밖에 없으니까 줄을 쓰지. 아니 아니 포장이 되게 많아. 포장. 아, 포장을 갖고 가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먹어볼 음식은 강릉 엄진의 꼬막집에 있는 그 시그니처 메뉴 꼬막 비빔밥. 여기 써 있어요. 강릉에서 2시간 이상 줄을 서야 맛볼 수 있는. 줄을 그렇게 많이 안 쓰셨어요. 근데 왜냐면 5시에 오픈인데 4시 45분에 갔어요. 네. 그랬더니 1등? 응. 바로 줬어. 내용물은 이거 김. 이게 얼마죠? 이게 좀 비싸요. 이게 한 2-3인분 정도인데 예. 3만원. 어? 비빔밥인데. 그러면 1인당 최소 만원. 만원에서 15,000원. 네. 근데 뭐 맛있으면 됐지 뭐. 자, 저거 좀 줄래요? 스파클링 복숭아. 너무 더워 밖에. 이거 그거네. 아저씨들 어? 그 겨드랑이 탄 거랑 비슷한 거네. 발가락 차이도. 오액이라니. 안 닦았어요. 참. 뭐 하세요? 물끓입니다. 어, 엉덩이 봐. 미쳤다. 미쳤어. 지퍼래요? 어, 트월킹 해도 되겠다. 트월킹 뭐야? 그 엉덩이 엄청 흔드는 춤 있어요. 좋은 거 같이 봐야지 주 작가님 혼자 이거, 보시네요. 왠지 이게 좋을 것 같아. 혹시 하나 모르니까 비싼 물 혹시 안 비싸요. 그리고 주 작가님 그거 드시지 말고 제가 준비한 비빔밥 있습니다. 전주 비빔밥 CU에서 집밥은 CU 전주 비빔밥 900원짜리 제가 어저께 먹으려다가 사놓고 안 먹은 거였는데 꼬막 비빔밥을 전주 비빔밥 아니 저는 꼬막 비빔밥 사실은 이게 꼬막 비빔밥을 2인 두 박스를 사셨어요. 하나는 집에 가져가신다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맛보면 집에서 가족들하고 맛을 볼 때 리액션이 제대로 나오지 않겠죠. 맛있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미 먹어버린 맛이면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어허 주 작가님은 알았어. 전주 비빔밥 알았어요. 그게 일단, 예. 보여드리세요 일단. 이야 꼬막이 더 많은데? 그러니까 밥보다? 꼬막 반 밥반인데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꼬막이 더 많아. 그게 커 알이. 아 이게 좀 꼬막 네. 어떻게 알이 어느 정도로 큰지 몰라서 이거는 그냥 푹푹 떠드시면 돼요. 이걸 비벼서 먹는 게 아니고 아. 꼬막만 따로 먹고 밥도 따로 먹고 그렇게 먹는 거거든요. 일본 그 그렇죠 주동 먹듯이 그렇죠 덮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서 비벼 먹으면 막 싫어하잖아요. 그거를 싸드시면은 좋죠. 아. 김 부셔서 넣는 게 아니고요? 반은 부셔서 넣고 반은 싸먹고 반반 그러면 부실까요? 아니죠. 싸 부시면은 김이 여기 다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일단 이렇게 먹고 나서 반쯤 남았을 때 부셔서 넣는 거죠. 서순이라는 게 있죠. 그럼 비빔밥도 되돌릴 수 없으니까 그렇죠. 비빔이 안 되나요? 아니죠. 비빔밥 아니에요? 김은 아무튼, 예. 김은 다른 맛을 좀 죽이는 경향이 있어요.
맛은 있을 것 같은데 드셔보세요. 이 얕고요. 이 층이 양이 그렇게 안 많아. 이거 1인분에 한 15,000원 봐야 돼. 아저씨 오늘만큼은 맛있게 드시겠죠? 아, 100비트 응원 고맙습니다. 그림그림님. 이거는 맛있다. 어때요? 어때요? 아니 저는 누차 말씀드려요. 네. 항상 맛있어요 저는. 맛 없는 게 아니에요. 맛있는데? 밥이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꼬막을 좀 많이 먹어야겠네. 밥은 햇반 같은 거 하나. 와 3만원짜리를 네. 300원짜리로 만들어버리는 마법. 김 싸먹어볼까요? 이렇게. 듬뿍 넣어서 싸서. 근데 이게 포장마트에서 파네요? 그런 것 치고는 고무공 10대시에 드시네요 아저씨. 원래 술꾼들이 좀 가는 데였나봐. 그 청양고추가 엄청 듬뿍 들어있어요. 아 고추였어요? 네. 아 나 아스파라거스인 줄. 아스파라거스가 여기 왜 들어가. 이거 1,000원짜리 보내니깐 꼬막에 집중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후원 고맙습니다. 다 걸리네. 아, 살 것 같아. 너무 배고프고 더웠는데. 주 작가님 뭐 사러 가셔서 고생하셨어. 아, 그거 같아. 그 카이지가 그 탄광에서 엄청 일하고 나서 그 받은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이제 맥주를 사서 먹거든요. 아사히 맥주. 그 맛이야. 범죄적이야. 막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 저도 좀 맛이 범죄적인 것 같아요, 맛이. 왜요? 너무 적어요? 내가 이렇게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맛이에요. 왠지 먹고 이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느낌? 그 카이지 거기 페리카 단위가 원하고 똑같잖아요. 예, 맞아요. 10분의 1. 노린 거 아닙니까? 글쎄요. 혹시 혹심을 숙대인가요? 대한민국 사회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 아닙니까? 거기서 그 못된 간부 있잖아요. 네. 그 간부가 작가의 생각을 대변하는 캐릭터. 제일 못됐어. 카이지군은 지금 자신을 속이고 있어. 진짜 먹고 싶은 건 저 닭꼬치잖아. 이러면서 말린 간 먹으려고. 말린 간 먹으려고 그러면. 그리고 그렇게 꼬드기고 넘어가면 또 인간 쓰레기로 만들어.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맛있다. 맛있지. 확실히 맛있다. 그렇죠. 꼬막을 다 까줘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기도 줄 서요? 강릉도? 아 여기? 여기요? 여기 엄청 줄 서요 요즘. 이미? 이미 다 소문 나갔어. 언제 생겼죠? 한 달도 안 됐어요. 그리고 2층에 있거든요? 네. 2층에 있는데도 줄 서. 보통 2층에 줄 선 건 잘 못 봤죠. 네. 모래는 안 씹히고요. 여러분도 한번 가서 드셔보세요. 맛있네요. 근데 좀 가격대가 있네. 네, 해산물이니까 뭐. 구이동 구이역에 있어요. 구이역 베스킨라빈스 2층에. 구이역 베스킨라빈스 있는 건물 2층 강릉집 꼬막. 엄진의 꼬막. 네, 엄진의 보차 맞아요. 지방에 없는 게 아니고 원래 강릉에 있어요. 그럼 전 세계 두 군데밖에 없어요? 아니 서울에 이제 구의역하고 또 어디 하나에 냈다는데 그거 어딘지 까먹었어요. 안주로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밤도깨비 나왔대요. 밤도깨비 그거 없어졌잖아. 저희 섭외 왔었잖아요.
아, 맞다, 거기다. 저희 밤도깨비 섭외 왔었어요. 근데 없어졌어. 근데 없어졌어. 섭외, 선섭외, 후후. 후폐지. 후폐지. 밤도깨비 프로그램 이름인데. 두 팀으로 나눠서 여행을 해요. 근데 누가 더 재밌게 놀았냐, 뭐 이런 거. 맞죠? 배틀트립 같은 건데 밤에 하는 거예요, 그죠? 밤에 여행하는 거. 꼬막이 왜 이렇게 많아? 비율이 너무 꼬막이 너무 많은데? 밥을 더 해서 하면 딱 양이 더 맞죠. 늘어나겠다. 그렇죠. 간도 좀 세고 이제. 맞아요. 여기에 밥을 공깃밥 하나 정도 추가하면은 딱 밸런스가 맞을 것 같아요. 꼬막만 남았는데 이거는 약간 술안주 느낌. 주하치마 그렇네, 그죠? 맛있겠네요. 비빔밥. 근데 꼬막이 이 정도면 고맙습니다. 네. 난 3만 원 납득할 수 있어. 꼬막이 비싸요? 꽤 비싸지 않나? 류뿅뿅님, 13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아까 찹창맨님도 1,000원 감사합니다. 왜냐면 비싸요? 꼬막이? 비싸대. 그런가? 엄청 싸다고? 어디야? 보성 쪽에 사시는 거 아니야? 벌교 쪽에? 맛다시 꼬막 비벼 많은데? 먹으면 응. 꿀맛이겠다. 옆에 삼각김밥도 드셔야죠. 저 전주에 먹었어요. 저 전주 비빔밥이니까. 왜요? 다음 주는 네. 오늘이 또 전주가 되죠. 네. 그럼 오늘 먹어다야? 다음 주에 아, 전주 비빔밥을 먹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두세요. 아, 한입 드리려고요? 알았어요. 단. 달래요? 한입 먹고 싶다고 하시네요. 아, 좀 맛있게 좀 떠라. 그래, 좋다, 좋다. 밸런스 좋다. 아, 사양하지 말고 드세요. 아. 슬림에도 비슷하게 꼬막 비빔밥 파는데 거기도 3만 원 정도예요. 사람 주중에도 꽉 차요. 이게 네. 짜다 이제. 그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이디어가 있어요. 집에 밥솥을 안 사주셔가지고. 이 전주 비빔밥에서 밥 부분을 여기에 쓸까? 이미 쓱까지 있는데요? 빨간색인데요? 오, 그러네. 이미 쓱까지 있어요. 이제는 꼬막만 먹게 생겼어요. 이거는 이제 술하고 같이 먹으면 좋죠. 씹었어요? 모래가 있었어. 배부른데요? 아니, 짜요. 배는 안 부른데. 밥두개 정도 되면 딱 맞겠다. 그죠? 왜 밥을 안 넣어줬지? 김을 좀 싸 먹으면 짠맛이 중화되려나? 어쩌려나? 야, 이거 맛있다. 아, 내가수님의 집밥. 아, 출근하셨을 거야. 맛있다. 아, 맛있네요. 맛있는데 짜네요. 짜 이제 진짜 밥 있으면 먹겠는데
하나 더 사신 거 있죠? 3만 원짜리. 그거는 밥 가져오세요. 안 돼요. 밥만 가져오세요. 그 우리 가족 거예요. 집에 밥 있잖아요. 공깃밥. 아, 이거 비벼 놓은 게 맛있단 말이에요. 6만 원어치에서 밥만 꺼내서 6만 원어치 먹는데 밥 때문에 3만 원 더 써. 아, 진짜 아래층에 햇반이라도 있으면. 아니, 김이랑 싸 먹으니까 괜찮아. 3만 원 주고 비빔을 영전으로 만들고 싶다고요? 꼬막 비빔밥을 추천합니다. 아, 염전 정도는 아니고 엄청 짜진 않아요. 맛있게 짜요. 맛있게 짜요. 엄청 짜진 않는데 생긴 거는 되게 짜 보이는데 그렇게 짜진 않아요. 김은 양념 안 된 김. 요즘엔 피하신 안 하시나요? 대학생 때 영상 보니까 양아치 같고 좋던데. 피어싱도 했었어 옛날에? 저? 응. 네. 어디? 귀요. 귀만 했어요? 네. 몸에는 안 하고? 네. 피어싱 그거 때문에 한 거예요. 남들 다 하니까 한 거예요. 그땐 개나 소나 다 했거든요. 전 안 했어요. 그때 개나 소나 다 했는데. 여기 찍어 해서 그때 유행이 넓히는 거. 이 구멍 넓히는 거. 그 아프리카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한국에도 놀랍지만 행해지고 있던 그거였어요. 시공의 앞날은 주작가님 그 더 용감한 전사일수록 구멍 커지는 거 그거잖아요. 네. 한국도 비슷한 뉘앙스로 더 용감한 전사들이 더 키웠죠 구멍을. 구멍 감사합니다. 이게 그래서 정확히는 구멍을 나중에 이마를잖아요. 구멍이. 주작가님도 피어싱을 하는 게 어떨까요? 이마 위쪽에 두 개 달면 비행기의 구조 신호도 맞습니다.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구멍 크게 하잖아요. 그게 딱 빼면은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이게 찢어진 거예요. 이게 아! 일자로 조금씩 찢어서 한 거예요 귀를. 그래서 이게 너무 싫다. 그래서 막 보통 여기에 뭘 이제 끼우냐면 담배 같은 걸 끼워요. 다음에 피울 담배 같은 걸 끼워놔요. 그런 문화가 있었죠. 주작가님 이마 정중하게 피어싱 하면 선진방. 네, 서울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안산 문화 진짜 최악이다. 저는 그렇게까지 안 들었고 괜히 GTA 도시가 아니구만. 담배를 여기서 이렇게 꺼내도 담배 한 까치만 줘. 그러니까 그러면은. 뒤에 꽂잖아요 원래. 뒤에 꽂는데 피우러 나갈 때 그냥 이렇게 해놓을 때. 그러면 침착맨님은 여기 한 갑이 다 들어갔나요? 저는 되게 조금 했어요. 그래서 에세? 아예 되게 좀 지금 막 그래가지고 여기 막 하는 사람들이 여기 안에 구멍 보일 정도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말로 하면 좀 징그러운데 찢어진다 보니까 네. 피가 안 나잖아요. 피요? 네. 나요. 나요? 아. 근데 눈 깜짝할 때 탁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 하고 나는 후회는 안 나잖아요. 나요. 염증 나요. 아 그래요? 그래서 막 고름 같은 거 나요. 그래서 약을 잘 발라, 소염제 같은 거 발라줘요. 그래서 그거 몸에서 잘 안 받으면은 계속 나고 사람 성향마다 다른데 잘 받는 애는 금방 괜찮아지고. 뱅붕도 귀가 빨리 막히기도 하고. 사람 좀 치고 다닐 것 같은 외모로 변했던데 안산인들 포스 디귿 디귿 디귿. 감사합니다. 안산은 그렇게 알려진 안산만큼 그렇게 막 동네가 험악하지 않아요. 실시간 맞아요. 야채 정보 한 달휴가 얻는 기념 그 험한 구역이 있는 거죠. 안산에서도 험한 구역이 있는 거지. 기본적인 안산인들은 거기 안 살아요. 잘 많이.
야채맨님 안 살아서 안 사니구나. 만원왕 고맙습니다. 아유 한 달 휴가 얻은 기념으로 금일보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우 짜. 맛있네. 맛있게 짜요. 맛있게.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아 맛있게 짜다. 강릉에 온 거 같아. 아 맛있게 짜다. 이 맛이야. 이게 원래는 강릉 그 본점에서는 반드시 꼬막 비빔밥을 살 때 육회도 같이 사요. 그럼 밸런스가 맞아. 왜냐면 육회가 간이 덜 돼 있어요? 간이 덜 돼 있고 거기 또 달콤한 배가 들어 있잖아요. 같이 먹으면 진짜 완전 밸런스가 맞는데 여기 육회가 없어요. 강릉에서 드셔보신 거예요? 주작가님 남은 거 집에 가져가셔서 아. 계란 하나 풀어서 다시 볶아 드세요. 이거 남은 거 집에 가져가면 안 되죠. 우리 먹던 거를 집에서 안 먹죠. 이거 어떻게 가져가요? 우리가 다 먹어야지. 강릉에서 먹었었대요. 시청자분. 맛있죠. 야, 맛있게 짜다. 아, 불. 아, 맛있게 짜네. 아, 맛있게 짜다. 맛있다.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까? 네. 10컷 남았습니다. 엥? 10컷 남았습니다. 와 순발력 봐. 3만원짜리였으면 안 잡았어요. 6만원짜리라서 잡은 거예요. 밸런스 맞춰. 아 이게 대가 너무 별로야. 이게 넓어졌어. 이미 이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래. 말이 안 돼 이게. 아 매워. 저는 매우면 딸꾹질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좀 들고 있겠습니다. 어, 저 비빔밥이 마이크 반값이네. 이렇게 해요, 이렇게. 얘가 까다로운 게 여기만 흡수해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잘 흡수 안 해. 우린 이렇게 나가니까. 아, 너. 아니, 아무리 작업실이라고 해도 그렇지. 전등 커브에 다 비벼 먹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고맙습니다. 아, 전등 커버 같지 이거 진짜. 아, 매워. 매운데 계속 먹게 되네. 아. 맛있게 짜다. 맛있게 짠데 돈 아까워서 계속 먹게 되네. 아 맛있게 짜다. 맛있는데 밥이 모자라요. 맛있게 짜다 좀 그만하라고? 아니 얼굴로 표현이 안 되니까 말로라도 해야지. 아 매워. 여기 끝이 보인다 그지? 협찬 아니에요. 협찬 아니에요. 제가 제 돈 주고 사왔어요. 네. 엄진의 꼬막집이에요. 협찬 아니고 구이점에 새로 생긴 2층에 있는 베스킨라빈스 구이역에 있는 베스킨라빈스 건물 2층에 줄 계속 서 있는 엄진의 꼬막집. 무서운 사실이 있어요. 난 집에 가서 이거 또 먹어야 돼. 행복하겠는데? 이거는 잘 안 질리는 맛이에요. 두 번 연속은 뭐 괜찮아. 그래서 제가 이거 먹었잖아요 아까. 말씀을 안 들으세요. 이걸 먹었으면 이걸 다 못 먹었어요. 그럼 이건 쓰레기가 되는 거죠. 아니요. 제가 싸가요. 이걸 싸간다고요? 응.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요? 제 내일 아침밥이요. 아 이걸 아침밥으로 드시면 되죠. 그게 더 합리적이죠. 포장도 돼 있으니까. 아니죠.
주 작가님 또 가서 드시잖아요. 네. 저녁을. 네. 그러니까 비합리적이죠. 이걸 드시고 저녁에 이걸 먹어야죠, 가족들하고. 이거는 다 먹은 거는 전등 가스로 쓰세요. 형광등 가스로. 자,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네. 아, 맛있게 짜다, 씨. 제가 왜 계속 맛있게 짜다, 맛있게 짜다 하는 줄 알아요? 어? 제 쪽은 다 먹은 것 같아요. 왜 맛있게 짜다고 하냐면 짜다는 뜻이에요. 근데 짠 게 맛있는 거예요. 짜면 계속 들어가. 그래요? 네. 그 프링글스 이런 게 계속 들어가잖아요. 네. 왜냐? 짜니까. 김피탕도 맛있게 맛없던 거였나요? 맛있게 짠 거랑 표정이 똑같은데. 호박죽은 먹었겠다.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 입맛이 우리보다 짜게 먹어요. 우리가 좀 심심하게 먹는 편이야. 그래요? 응. 나는 막 좀 짜요. 전체적으로 식당 음식이 제 입맛에. 보니 식용유 대신 바닷물로 볶았나 봐요. 사람들이 그걸 좋아한다는 거잖아요. 나 간 세면 별로 안 좋아. 후원 감사합니다. 바닷물 원래 함유되어 있잖아요. 고막에. 그리고 바다 저 그 끼 아닌가? 그 그 뻘 뺄 때 소금물에 담가 놓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토해내잖아. 그때 소금물 농도가 되게 중요해요. 어? 저거 햇반 하나 원래 더 사라고 했대요. 아 그런 거구나. 우리가 딱, 잘 몰랐다. 그럼 딱 맞을 것 같아. 우리가 잘 몰랐다. 두 개 샀으면 딱 맞을 것 같아. 근데 저희 그 전자레인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자레인지가 없네. 햇반 있어도 아니 데펴서 오면 돼요. 아 그래도 되는 편의점이 거. 없어. 문제는. 뜨거워서 어떻게 해. 그 왜 우리 건물에는 편의점이 없는 거야? 원래 있었는데 2년 전에 없어졌어. 아 정말 속상해. 아! 뭐야 이거? 당첨되셨습니다. 꼬마 껍데기잖아. 아 진짜 맛있게 짜서 봐준다. 한 숟갈 더 당첨되셨습니다. 아 맛있게 짜. 제가 원래 탄산 음료 한 캔을 네. 다 못 먹거든요, 잘? 네. 다 마셨어. 맛있게 짜서? 맛있게 짜서. 맛있게 짜니까 또 단맛을 당기고. 저 원래 쩝쩝충 아니거든요? 네. 쩝쩝대요? 혀에 최대한 안 닿게 하고 싶어서 쩝쩝대네. 맛있게 비싸네, 더러운 거. 근데 밸런스 좋았어, 밸런스. 이 김이 살렸어. 괜찮네. 제 점수 드립니다. 네. 10점 만점에 9점 드립니다. 오, 진짜? 되게 높네요. 안 짰으면? 밥을 더 넣었다라면? 햇반이 하나 더 있었으면? 10점 드립니다. 10점 만점에. 그 정도로 봐요. 맛있어요, 진짜. 근데 가격 적용시키면? 가성비. 7점까지 떨어집니다. 3만원. 왜냐? 일단 혼자 먹기 힘들고. 그쵸, 혼자 못 먹어요 이거. 이거는 2인분의 양까지는 아니에요. 조금 부족해. 밥을 넣어야지 2인분이. 그쵸? 배부른데? 3인분 되지 않아요? 밥 넣으면? 밥 넣으면 2인분. 밥 넣으면 3인분. 저는 그렇게 봐요. 점수 주시죠. 지금 이것만 하면 6.5 드립니다. 6.5? 근데 이거를 육회랑 같이 먹으면 9점까지 올라가요. 9점까지? 네. 진짜 강릉 본점에서 드세요. 강릉 본점 맛하고 똑같나요? 맛은 똑같아요. 근데 완전 똑같아요? 강릉에서 먹으면 일단 기분이 좋잖아요. 놀러 갔으니까. 그 시너지가 좀 있고. 그리고 줄 안 쓰는 팁을 알려드리면 4시 반쯤 가세요. 그럼 줄 안 서요. 4시 반쯤에? 근데 그 원래 5시 오픈인데 네. 선의를 베푼 건데 그거를 아니 편법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강릉에서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선의를 두 번 이용해요. 강릉 말고 바다릉에서 아, 네. 먹어도 원래 안 되는 건데 어? 아, 오셨으니까 그냥 해드릴게요 이런 건데
그거를 집요하게 집중 공략하시다뇨. 아니 오셨으니까 해드릴 기회가 아니었어요. 들어오세요였어요. 이렇게 하지 않았나요? 들어오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나요? 아니. 아, 들어오세요. 이거였어요. 아, 그랬어요? 4시 반에 가도 원래 30분을 기다리는 건데 아, 첫 그래요? 번째라고 하셨죠. 운이 좋으셨네요. 어, 평일날 비수기 평일날 4시 반. 어. 한 9월 16일쯤에 가세요. 진짜 꼬막 비빔밥이라서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럼요? 뭐 실비집 뭐 뭐야 매운 거? 낙지 뭐 이런 거 있으면 손질되실 수도 있어요. 기다리다가 주방에서 기다리다가 아, 갑자기 이렇게 해가지고 탕탕 낙지 탕탕이? 예, 탕탕이가 되실 수 있어요. 아하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 다행이다. 주문진 이런 데 갔으면 큰일 뻔했네. 꼬막이라서 살았다. 아무튼 굉장히 맛있었고 아니 원래는 오늘 후원 받은 거 많았거든요. 이걸로 이렇게 제가 좀 사드려야 되는데 생각을 못했어요. 마감하느라 얼른 슝 가셔가지고 맨날 다 먹고 난 다음에 그랬어야 됐는데 저랬어야 됐는데 내가 됐어야 됐는데 그랬어야 됐는데 아무 의미 없어. 다음에 그 네가쇼님 네네한테 부탁을 해서 좀 사오라고 해야겠네요. 이거요? 네. 부탁을 해서 사오라고 한다고요? 네 2인분이니까 오는 길에 밥도 좀 전자레인지 돌려서? 커피라도 사라고요? 아유 커피로 사면 안 돼요. 더 좋은 걸로 보답을 해야죠. 오늘 이것도 사시고 어? 그 먹이 판매도 많이 팔렸고 비스킷 문어 비스킷도 비스킷 많이 팔렸어요? 완판했어요. 문어 비스킷 막 10개씩도 사가신 분들 계셨어요. 아 배불러 맛있어요. 아 그러면 제가 좀 사올까요? 뭘 사와요? 커피를? 커피요? 사오세요. 커피를 좀 사올 테니까 사오고. 커피랑 좀 뭐 원하는 게 있으면 그것도 사오겠습니다. 아니면 뭐 음료수. 아, 나 먹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네. 아까 메뉴에 보니까 4,500원짜리 네. 수박 주스가 있더라고. 아 여기요? 네 1층에. 아 1층에? 아 나도 여기 꼬막집에서 수박주스 판다. 아니 수박주스 어때요? 수박주스 만약에 꼬막집에서 되게 간단한 메뉴 사이드 메뉴 같은 거 하나 살 거면 이마트처럼 그 장바구니 코너로 가면 안 되나요? 무슨 얘기예요 이게? 쇼컷 쇼컷은 없어요? 그냥 무조건 기다려야 돼요? 그냥 다? 조금만 사도? 조금이랑 거기에 메뉴 한 개예요 이거. 아. 네. 1인분도 안 팔고 이게 그냥 기본 메뉴예요. 그 수박 주스 커피 대신? 오늘 스케줄 어떻게 돼요? 저 마감 이거 예상 시간 4시간. 4시간. 그럼 난 가야겠네. 근데 그냥 가시면 좀 그러니까. 네. 게임 한 판 하고 가시죠. 무슨 게임을 해요? 이거 마감이나 해요. 나 저기 그러면 일찍 갈게요. 어차피 저희 퇴근 시간대인데. 아이 상관없고 저기 토요일에 또 만나잖아요. 내일은 뭐다? 네? 보니보니보 보니보니보 아니하니하 응? 그게 뭐예요? 내일 보니하니 나가잖아요 저. 아 진짜? 근데 옛날 치즈. 그 보니하니 아니죠. 그 멤버가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예. 그분들은 김수민인가? 그분 아니죠. 그분들은 그만뒀어요. 남자분도 그만두셨대. 본의 아니 왜 나가요 근데? 그림 퀴즈 내러. 진짜 또 하기 싫어서 죽으려고 그러겠네. 소영이 데리고 가야지. 몇 시냐고요? 본의 아니 무조건 생방이에요. 그 돌려 돌림판도 해요? 저는 안 하고요. 저는 그러니까 그림만 잠깐 그리고 가는 거예요. 몇 시에요? 그래서 아저씨 그림 몰라요? 보고 애들 다 소영이가 그거 자주 가가지고 그 EBS예요? 네. 그럼 일산까지 가요? 일산에서요? 예. 네. 근데 아 원래 저기 노원에서 가까운 데가 없어요? 아 원래 저기 우면산에 있었는데 이사 갔잖아. 아 일산이나 근데 우면산보다. 아, 그래요? 예. 네. 일산은 저 노원으로 이렇게 돌면 돼. 그렇지 북쪽으로 사패산 터널 지나면 아. 되죠.
방송국은 다 서쪽 그쪽에 다 있어가지고 일산, 상암 다 그쪽에 있어요. 인벤만 논현에 있어서 좋았다. 인벤은 네 성남으로 이사 갔을 거예요. 이제. 아 그래요? 성남? 이거 본의 아니 네. 방송 광고 받는 거 아니에요. 엥 소리 들리잖아요. 에어컨. 아 멘트 같은 거 비꼬면 안 된다고요? 안 하죠. 그리고 실제로 30살도 시청자 방송 참여 보는데 되나요? 되게 잘해요. 멘트를 왜 비꼬아요? 몰라요. 제 인간성을 그렇게 보나 봐요. 그 애들 보는 건데 침소리 하면 안 되죠. 그렇게 그 정도 인간으로 보이나요? 제가? 애 아빠예요. 그래도 저 애 아빠입니다. 아저씨 방송에서 본인이 멘트 같은 거 비꼬면서 놀리시면 돼요. 수박주스까지만 딱 먹고 그냥 수박주스 먹고 들어갈게요. 그렇게 하시죠. 나 오늘 34장 그렸고 네. 아주 만족스러운 작업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캠을 저 설거지 쪽으로 저 싱크대로 돌려드리면 되나요? 왜요? 저 상원 동안 방송하셔야죠. 설거지를 왜? 왜? 에? 싱크대는 왜? 싱크대 네. 설거지 하라고요? 아니 할 거 이거 일회용품인데요? 다 씻어서 대야죠. 아 물로 한번 헹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싱크대 쪽으로 한번 이렇게 싹 해드려야지. 너 엉덩이만 나올 텐데 그럼? 아 나 엉덩이 너무 질퍼네. 그러니까 엉덩이 한번 볼래요? 장난 아니야. 나 여자야 뒤에서 보면. 아니 골반이 떡 벌어졌어 진짜로. 나 여자야 여자 진짜 항아리 체형이야 나. 침 카다시안이야. 야, 나 진짜 외국 사람 잘 모르는데 킴 카다시안은 나 딱 아는 거 말씀하셨네. 침 카다시안. 아유 잘 먹었습니다. 아유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